100번 손님. 어서 오십시오. 어머니. 너, 나 좀 보자. 어떻게 네 어머니는 사위한테 그럴 수가 있다니? 사위가 동네 부귀야? 동네 호구야? 무시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저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오해? 그럼 우리 진수가 거짓말했다는 거니? 너는 네 남편을 거짓말이나 사사라고 다니는 마마보이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니?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. 시끄러! 너도 그래. 아니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결국에는 버스 정장에서 몸져 누워있는 동안 넌 뭐했어? 그리고도 네가 진수 안 사람이야? 죄송합니다. 근데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, 어머니. 저희 엄마 가끔 투명스럽긴 하시지만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은 아니세요. 제가 퇴근하고 있다 엄마한테 들려서... 네 엄마 얘기하지 마! 다시는 내 앞에서 네 엄마 얘기하지 마라. 네?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너 네 어머니 꼭 네 집에 오셔야겠니? 안 오시면요? 그냥 네가 다 해. 어머니. 다빈이 키우고 살림하는 거 다 네가 하라고. 아, 어머니 저 직장 다녀요. 제가 어떻게 다... 그래. 너 말 잘했다. 그래서 뭐? 어쩌라고? 나는 너를 포함해서 요즘 젊은 여자애들 정말 마음에 안 든다. 니들 세대만 힘드니? 우리 세대 때는 안 힘들었는 줄 알아? 우리 때는 애들 셋, 넷 낳아 키우면서 응? 집안 살림에, 시부모님 봉양에, 시누이 시동생들 시집장가까지 다 보냈어.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나는 화장품 팔러 다녔다? 네 시아버지 알량한 기저월급에 응? 미국에 있는 네 시누, 이 남편은 학비 벌러 나도 안 해본 거 없어. 뭐 너만 워킹우먼이었는 줄 아니? 나도 워킹우먼이었어. 하지만 난 다 했다. 그게 내 의미인 양, 내 운명인 양 군소리 하냐고 난 다 했어. 그래서 행복하셨어요? 당연하지. 왜요? 내 도리를 다 했으니까. 어떤 도리요? 이해가 근데 엄마로서의 도리, 아내로서의 도리, 며느리로서의 도리. 그러니까 왜 여자들만 그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요?